안녕하세요, 진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적 공룡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 적 있으신가요? 그 무지막지하고 거대한 생명체가 내 앞에 떡하니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상상들을 말이죠. 보통 공룡을 좋아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했을 법한 내용이기에 그것을 구체화시킨 주라기공원과 같은 작품들이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상 속의 공룡을 소재로 하여 만든 국산 모바일 게임 야생의 땅 듀랑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과연 듀랑고란 작품은 매력적인 공룡이란 소재를 어떻게 게임 속에 담아냈을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보시죠. 넥슨의 신생 게임 개발팀 와스튜디오에서 만든 작품 듀랑고. 일반적으로 국내 대형 게임 개발사에서 만든 모바일 RPG라고 한다면 중세 판타지라는 세계관을 기반으로 자동 전투가 일반화된 것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듀랑고는 여타 모바일 게임들과의 차별점을 주기 위해 공룡이라는 독특한 소재와 생존이란 요소를 결합해 만든 작품으로 사실 차별화란 말이 내뱉기가 쉽지 그것을 구체화시킨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는지 2012년 최초로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무려 6년이란 기나긴 세월이 흘러서야 게임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 게임의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 예정보다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간 것은 틀림이 없겠지만 과거 듀크 뉴켄 포에버와 파이널 판타지 15와 같은 사례를 보았을 때 개발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기에 맨 처음 발표되었을 때 받았던 새로움에 대한 기대와 함께 불안감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듀랑고의 위치가 아닐까 합니다. 듀랑고의 스토리라인을 잠시 설명하자면 어느 날 주인공이 타고 가던 열차가 갑작스럽게 공룡의 습격을 받게 되고 이후 지구가 아닌 미지의 땅 듀랑고라는 세계에서 눈을 뜨게 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과거에 멸종당한 공룡들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듀랑고라는 이 미지의 땅은 대체 어떤 곳인지 등 게이머들의 궁금증을 자극할 만한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게임 도중 듣게 되는 무전 내용과 다양한 문서들을 통해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듀랑고에서의 스토리는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꼭 비유를 하자면 다크소울처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단 주변 사물이나 문서 등을 통해 게이머들의 뇌피셜을 가동시키는 형태와 비슷합니다. 이 작품은 오픈월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거친 대지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하겠지만 서두르지 않고 게임에서 알려주는 튜토리얼에 따라 생존에 필요한 행동들을 하나둘씩 배워나가면 자연스럽게 듀랑고의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RPG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몬스터를 때려잡고 캐릭터를 성장시켜 레벨만을 올리면 되겠지만 듀랑고에서는 레벨보다는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각종 스킬들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쉽게 말해 채집, 도구 제작, 싸움 등 생존에 필요한 모든 행동들이 12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어 각각 원하는 스킬을 골라 성장시킬 수가 있으며 이 스킬들이 성장함에 따라 게임 내에서 캐릭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다만 각 카테고리 하위에 있는 수많은 스킬들을 한 명의 캐릭터가 모두 배우기에는 한계가 있어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현재 필요한 스킬 위주로 배워야 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구를 많이 만드는 유저라면 생산 스킬을, 사냥을 많이 하는 유저라면 전투 스킬을, 요리를 많이 하는 유저라면 요리 스킬 등에 원하는 만큼 스킬 포인트를 투자하여 플레이어마다 개성적인 캐릭터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귀찮게 선택하지 않고 그냥 레벨만 올리는 게 더 편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듀랑고만의 특징으로서 그냥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 모두 획일적으로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닌 듀랑고란 미지의 땅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란 고민을 던져주었기 때문에
나만의 이야기를 그려갈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생의 땅 듀랑고에 있어서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 공룡들. 이 작품에서 공룡이란 존재는 단 하나의 의미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은데, 그것은 미지의 땅을 탐험하는 데 있어 위협적인 존재이자 사냥을 통해 뼈와 가죽 그리고 고기를 제공받는 자원이자 한편으로는 길을 들여 여행도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공룡이라는 존재를 빼놓고선 듀랑고를 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플레이어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 공룡이지만 뭐니뭐니 해도 공룡이 가진 매력은 바로 사냥감이란 역할로서 사실 생존을 위한 몇몇 행동들은 플레이를 하다보면 쉽게 지루해지고 목적을 잃는 것에 비해 강력한 사냥감이란 좀 더 좋은 장비를 얻고 부족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필요한 존재이기에 유저들로 하여금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며 이것이 듀랑고를 지속적으로 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친구나 지인, 그리고 생판 모르는 사람까지 그 누구라도 상관없이 듀랑고를 플레이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마을을 구성하고 생활하며 사냥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부족 시스템. 이 작품에서는 레벨이 올라갈수록 만들 수 있는 도구 하나하나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며 여기에 레벨이 높은 섬을 탐색할 때는 거대한 공룡 혼자서 상대하기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결국 게임 후반부로 가게 될수록 혼자서 하기보단 누군가와 같이 부족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부족 없이도 혼자서도 탐험부터 건축, 전투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앞서 말했듯 레벨이 올라갈수록 늘어나는 일과 무언가를 만드는 데 들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들과 협력이 중요해지게 되는데 부족을 이루어 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것들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부족원들이 사냥에 필요한 요리를 만들어 제공하는 역할. 둘째, 채집과 사냥 등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역할. 셋째, 사냥이 나가 얻기 힘든 소재를 구해오는 역할 등 이 모든 행동들을 부족원들이 모여 함께해도 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선 각자 좋아하는 역할을 맡아 수다를 떨며 다른 부족원들이 원활한 수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 등이 듀랑고가 가진 매력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부족 시스템은 듀랑고를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제 플레이하게 될 유저들에겐 얼마나 어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지 않을까 하네요. 현재 주류에 있는 모바일 게임들과는 분명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는 듀랑고. 이 작품은 여타 모바일 게임들이 가진 틀을 벗어났다는 게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듀랑고에서는 채집, 생산, 건설, 사냥에 이르기까지 유저들이 게임에 관여할 수 있는 요소가 매우 많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만 해야지 생각하고 플레이를 하더라도 한번 빠지게 되면 타임머신을 탄 듯 시간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자동전투와 같은 편의성을 극대화시킨 모바일 게임 시장에 있어 보다 많은 개입을 통해 게임으로서 직접 조작하는 재미에 중점을 둔 듀랑고의 특징이 단순함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선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밖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건설을 꼽을 수가 있는데 설명을 하자면 많은 유저들이 게임 내 건물을 지을수록 수많은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어 서버의 과부하는 피할 수가 없게 되는데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증가되는 서버의 부하를 개발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게임의 평가는 달라질 것이며 게임의 근본적인 재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앞으로 추가될 업데이트를 통해 편의성과 쾌적한 플레이를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지가 현재 개발자들이 안고 가야 할 큰 과제거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게임 시장의 규모가 점점 성장을 하게 되고 게임 하나를 개발하는 데 있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면서부터 새로운 보다는 틀에 박힌 듯한 양산형 게임들로 도배가 되었던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매되는 듀랑고의 새로운 시도가 성공을 거두게 될지 아니면 외면을 받게 될지는 현재로선 알 수가 없지만 게임으로서의 본질적인 재미에 중점을 둔 작품이 대형 게임 개발사를 통해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 있어 흥행을 떠나 가치가 있는 시도란 생각이 듭니다. 6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이제 마지막 주사위는 던져졌기에 기다리던 듀랑고가 곧 모습을 드러내게 될 텐데요. 새로운 게임이 나온다는 것은 새로운 축제가 열린다는 것과 같기에 듀랑고라는 작품을 통해 여러분들이 바라던 새로운 재미와 추억을 얻길 바라며 이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